자, 수능의 과 8강, 4번, 우리 들어가 볼게.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가리키는 대상 문제다. 대상 문제. 자, 봅시다. Was the moon perhaps inhabited? 자, 달이 아마 생물이 사라지나요? 원래 inhabit가 어떤 뭐 거주하다 이런 뜻이야. 어디 어디에 살다.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거주되어집니까? 이 얘기니까 생물이 살고 있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이거 수동태로 처리한 거 체크하고. 자, 그 답은 yes입니다. 생물이 살아? 누구에 따르면? According to Hawks. Hawks 나와 있지. 이 거짓말에 따르면. 어떻게? Carried out. 실행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한 신문 작가. 뭐라고 불리는? Richard Rock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 언제? 1835년 수행된 그 거짓말에 따르면 그렇대. 신문에서 뻥을 쳤나 봐. 자, 그럼 보자. He was a science fiction writer. 자, 그녀는 공상과학 작가였습니다. 해놓고 관계사 들어가네. 근데 그 사람은 worked for, 일했습니다. 뉴욕 사운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천문학자, 존 허셀이, 자, 아프리카로 그해 여행했을 때, 여행을 했대, 그 작가는 그 뉴스 아이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학 천문학자가 아프리카로 여행한 이 아이템을 뭐로 사용했어? 어떤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자, 어떤 근거지? Fantastic. 환상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상상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니? 해놓고 이 life 들어가는데, 얘가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해라. 이게 의미상의 주어다. 자, 그러니까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야? 달에서 생명체가 having been observed. 자, 목격되었었다는 그 이야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얘는 의미상의 주어고, 이게 동명사지, 동명사. 그런데 여기 왜 선시제가 들어갔니? 자, 이게 목격된 게 앞섰다는 거야. 이 기사를 쓰기 전에 앞서서 이 목격되었다고 했으니까 having PP가 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목격하는 게 아니라 목격되었잖아. 그래서 이제 수동태 형태로까지 쓰인 거잘 체크를 하자. 자, 그래서 락은 말했습니다. 허셀이 여기는 뭐 대생략돼 있을 거고 뭘 가졌다고? had a telescope. 이건 뭐 텔레스코프이지? 자, 망원경을 가졌다고. 근데 망원경 밑에 딱 설명 붙는 거야. 어떤 망원경? 당연히 여기서는 which was가 생략돼 있지? 근데 그 망원경은 so powerful, so that이다, so that.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자, 뭐할 정도로? He could see object. 그가 그 물건을 볼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다시 물건 밑에 들러붙어. 어떤 물건? Less than half a meter in diameter. 자, 직경 0.5m보다 적은 물체를 볼수 있을 정도로 어디에서? 달 표면에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이그 사람은 이거 천문학자네. 그래서 답이 바로 he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what had he supposedly seen on the moon? 그는 추정컨대 달에서 뭘 봤나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주장했을 때그뭘 봤나요? 자, 본게 먼저니까 여기도 had PP 들어갔다. 이 선시제 굉장히 많이 나오네. 과거 완료. 자, 그러면서 그는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여기는 대생략돼 있고 그 천문학자가 had seen weird forms of life. 자, 이상한 생명의 형체를 보았다고. 자, 본게 먼저니까 헤드 PP 들어갔지? 근데 어떤 생물? Spherical animal. 어떤 구 형태의 동물을 포함하는 그런 생물. 근데 그 동물은 rolled rapidly. 아주 급속하게 굴러다녔습니다. 뭐를 따라? 해변을 따라. 근데 해변 밑에 다시 붙지. 어떤 해변? Pebbles. 자갈로 덮여진 그 해변을 따라 빠르게 돌아다니는, 굴러다니는 그 구형 물체를 포함하는 그런 생명 형태를 봤다라고 보고 있대. 이 뻥이야, 뻥. 어쨌든 봤다라고.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는 또한 묘사했습니다. 뭐를? Sightseeing, 한 목격이지. 뭐의 목격? 한 동물의 목격을 서술했습니다. 어떤 동물이니? 염소와 같은. 그러나, 자, 어떤 동물? With only a single horn. 오직 단 하나의 뿔을 가진 그런 동물의 목격을 묘사했습니다. 라는 글이었다. 그지? 그래서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거는 당연히 뭐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적인 거에서 이제 그 선시제, 과거 완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자.
자, 어법 첫 번째 이거 inhabit 거주하다는 뜻인데 지금 수동태로 써져 있다는 거 달이 거주되어지냐고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냐고 그지? 여기 수동태된 거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hoax 거짓말 뒤에 이렇게 pp 들어갔다 이하고 이해관계는 주어수로 관계 수행되어진 거짓말이지 그리고 이것도 뭐 작가 어떤 작가 리차드 락이라고 불리지 그래서 pp 맞고 그다음에 요거 좀 중요하지 자 동명사절이 왔는데 동명사절인데 이 생명체 동명사절 안에서 이게 수동태 처리되어 있고 지금 기존에 얘기하는 것보다 선시제 처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having been observed 알겠지? 지금 목격된 게 지금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그더 앞서서 목격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having been observed 된거 요거 좀잘좀 체크를 하자. 자 그리고 이거는 뭐 so that이다. 여기 명사 뒤에 들러붙거든 형용사가. 근데 이 절이 지금 뭐가 생략됐어? Which was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너무나 강력했대. 이거는 뭐말 정도로 부사절이지. 자, 그리고 추정 컨택가 뭘 봤나요? 자, 지금 이 작가가 쓰기 전에 이 박사가 뭘 봤나요? 물론 뻥이지만은 본게 먼저니까 head pp 와 있고 쭉그 사람이 이제 보고했대. 그 천문학자가 봤다고 본게 먼저니까 head pp 와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생명 형태인데 이거는 형태 밑에 들러붙는 거지. 어떤 형태? 자, 구형의 동물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아, 라이프 밑에 들어본다고 봐야 되겠네. 자, 구형의 동물을 포함하는 어떤 생명체. 그지? 그리고 이거는 뭐, 해변을 따라 돼 있는데, 해변 밑에 들러붙은 거야. 자, 해변이 덮여져 있으니까, covered가 쓰였다. 알겠지? 그래. 그거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그, 순서 내기는 아주 매력적이진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알아는 놓자. 응? 자, 질문을 던지잖아. 보통 질문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치? 그러면서 소개가 되어진 게 바로 리차드 락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소개를 쭉 하면서 이 작가가 어떤 상상의 이야기를 적었다. 하면서 그 상상의 이야기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 어떤 박사가 망원경이 있는데 그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볼수 있는 강력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도대체 그가 뭐가 봤니?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그가 보고하기를 이 천문학자는 뭐를 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 논리적으로 이게 착착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장 순서라든지 어순에 의한 단서 자체는 많이 없더라도 내용상으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다.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